농협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연임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만 셀프 연임의 경우에는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본인이 현재 중앙의 여러 가지 개혁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셀프 연임에만 몰입한다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극복하고 오히려 순수성이 가미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셀프 연임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현재는 현재 중앙회장은 현 직위에 충실하고 제도적인 내용은 다른 분들이 실제 셀프 연임이 아닌 실질적인 연임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 소위에서 농협협동조합법이 의결됐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또 의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